루니 어디 갔냐? 루니야? 루니? 이거 못 넣으면 죽어야 돼? 야, 이거는 진짜. 그럼 뭐 오늘은 뭐 할 거 없으니까, 새로 구입한 선수나 좀 써보자. 루니 있잖아. 루니 써보자, 루니. 자, 여러분, 루니 성능 궁금하죠? 자, 나도 공격한다. 가자! 자, 루니. 우와, 몸싸움 봐. 와. 크로스 왜 이래? 크로스 왜 이래? 아, 음바페가 멀리 있어서. 자, 음바페. 야, 누가 지주가 골을 못 넣는데. 내 탓입니다. 미안해요. Sorry. 야, 루니 보소. 아, 걸렸네. 뭐 왼발로 차야지. 여려운 나이. 루니 침투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네. 지가 추방 스토버트 누르면 바로 침투하네. 아, 이거. 아, 이 자식 왜 막고 그래. 한 번만 좀 두지. 아. 아, 침투 보소, 음바페. 침투 보소. 자, 루니한테 양보하고, 루니 감아차기! 아, 루니 감차 정말 안 꺾인다. 꺾인다. 와, 방금, 와, 원창현 선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 와, 이게 안 감겨? 와, 역시 예리한 감아차기 없는 애는. 아. 자, 루니야? 패스 안 하고 그냥 갈게. 와, 몸싸움 보소, 몸싸움. 와, 몸싸움은 짱이야, 정말. 와, 입으로 패스 안 했거든요. 지금 패스했으면 골 들어갔는데, 입으로 패스는 안 해봤는데, 몸싸움 정말 좋네. 자, 루니야? 못 넣으면 죽어라! 와, 못 넣었어, 이거를! 못 넣으면 죽어라 그랬는데, 아, 이거 못 넣으면 죽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와, 정말 좋은데, 치달은. 와. 못 넣으면, 아, 이거 못 넣었어? 오! 나 원창현 선수 거 보고 말도 안 되는 생각했는데 진짜네? 아, 근데 원창현 선수 거 보고, 아, 설마 이게 이렇게 써? 설마 했어, 설마. 물론 아직 레벨이 5레벨은 아닌데, 아, 이 정도 눈치면 들어가야 정상인데. 와, 마샬 이거, 아, 마샬이네. 야, 롤리 걸렸어. 아, 넣었어. 야, 이거 넣었어. 이번에는 잘 보면 넣긴 넣었는데 골키퍼가 저기 뭐야, 앞으로 좀 튀어나왔어. 나는 원창현 선수가 눈이 호구가 갈린다고 그 영상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원창현 선수가 눈이 안 좋은데, 안 좋다고 하긴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긴 좋죠. 근데 안 좋다는 의미가 골결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야, 이거 슛이 왜 이래? 가마차기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어? 근데 이제 안 좋다고 하면 또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좋은데, 그냥 그 표현을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가자. 음바페. 자, 루니 좋고. 못 넣으면 죽어라, 죽어! 야, 이거를 못 넣을 수가 있어, 어떡해!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적어도 유효 슈팅은 했어야지. 아, 은바페 봐. 은바페는 그냥 수비 붙어 있어도 늦잖아, 은바페는. 아, 와. 와, 나는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보는데, 이제 어제 사람들이 하도 루니 해가지고, 루니 한번, 사보래. 근데 또 사지 말라는 사람들은 원창현 선수 영상 때문에 사지 말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 영상을. 근데 거기 영상 보니까 루니가 정말 골을 못 넣더라고. 와, 정말 심하네, 근데. 자, 루니 찬스입니다. 아, 이것도 못 넣었어! 와! 야, 이거는 누가 좀, 이거, 아, 이거 어깨, 이번 거는 좀 봐줘야 되는 게, 이번 거는 어깨 빵이 있어서. 좀 고려해 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왜 이러냐? 루니 패치 한번 돼야 될 것 같은데? 진지하게? 루니 어디 갔냐? 루니야?
루니, 이거 못 넣으면 죽어야 돼?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방금 봐는 못 골키퍼 바로 앞에서. 아니, 저거를 아무리 발리슛이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였잖아. 이게 순경이었으면 너는 죽었었고. 야, 이런 건 좋아. 몸싸움. 와, 몸싸움 정말 좋죠. 아, 뺏겼네. 손흥민이 아니, 몸싸움 좋다고 칭찬했더니 상대편 손흥민이었어? 이래, 이씨. 자, 루니 어딨나, 루니야? 너냐? 아, 음 앞에구나. 루니 어딨어? 루니야? 아, 루니 또 왜 거기가 있니? 그렇지! 으아, 진짜! 가마차기를 이따구로 차? 아, 수비 맞았어? 수비 맞았대. 와. 아, 맛이 안 나네? 확실히 움직임은 좋아. 체감이 부들부들하고 좋아. 와! 와, 음바페 지금 봤어? 음바페? 와! 이걸 넣네? 아니, 이거 약간, 공이 약간 천천히 요렇게 날아갔거든? 70? 와. 자, 루니 좋아요. 아, 루니 스태미나 없다. 아, 드디어 골 넣었다. 아, 루니 드디어 골 넣었다. 드디어 골 넣었어, 드디어. 야, 이거 나 못 넣을 줄 알았네, 넣었네. 루니 골 넣었어.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자, 루니 좋죠? 아, 이런 움직임 너무 좋아. 순간적인 침투는 정말 좋은데. 어, 루니 넣었네! 야, 루니 살아나는데? 야, 루니 지금 가마차기로 넣었어. 살아나고 있어. 아, 고레츠카 있네. 맞아. 고레츠카 괜찮다. 고레츠카 저 5칸과 6칸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5칸다, 나 5칸. 어, 빠른 순간적으로 민첩 좋은 애가 좋아서 그래서 팔았어요. 야, 루니 걸렸어. 아, 이번에 잘 찼는데. 야, 이거 넣었으면 루니 부활하는 건데. 아, 확실히 아까보다 좋아졌는데. 자, 루니 찬스. 어, 못 넣었네. 이거는 정말 완벽한 찬스였는데. 와, 걸렸어. 마샬 감치신. 아, 와, 마샬 왼발로 찼는데도 들어가. 와, 마샬 감아차기 정말 좋죠. 아, 이거를 아웃프론트로 감아서 차네. 와, 정말 쩐다. 와, 우와, 이거 상대도 리플레이 볼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총평 마무리하면 루니 써보니까 이제 침투는 너무 좋은데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골결이 너무 아쉬워. 골결 정말 빡치네요. 이렇게 안 들어가는 선수는 못 본 것 같아. 골결이 101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좀 다리가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리가 짧아서 트래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루니는, 아, 저는 뭐 원창현 선수는 이제 잘 표현했죠. 부드럽게 호불호가 갈린다. 그렇게 완곡한 표현을 했고, 저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랑 정말 안 맞아. 제가 봤을 때는 후졌습니다. 정말 후졌고, 와, 골을 완벽하게 몇 개나 못 넣었어, 그렇죠? 저는 만약 누가 쓴다고 하면 완전 비추할 것 같아요. 완전 비추. 무조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야, 내가 써봤는데, 야, 골결 정말 안 좋더라. 이거 돈 낭비고 차라리 다른 거 사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루니, 참가시간한다. 아우, 돈 아까워. 이거 지금 얼마냐, 이거. 루니 잘 가! 안녕!